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3.5 캘리그라피 블랙잉크입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이 2.5 시승을 하셨을 땐 성능 면에서 아쉽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 6기통의 3.5를 타볼 예정입니다. 블랙잉크는 내외장 곳곳에 블랙 컬러의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 차별성은 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엠블럼과 그릴에 블랙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갔는데요. 이 블랙잉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은 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잉크의 외장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지금처럼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하신다면은 디자인 통일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블랙 컬러의 20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휠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량들의 스포츠 패키지, 막 단조 휠, 그런 데에서 볼 수 있는 휠인데 컴포트한 성능을 가진 그랜저에서 이런 휠을 가지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캘리퍼까지 같이 깔맞춤으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몰딩 같은 경우도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차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 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파킹으로 놓은 다음에 이 운전석에서만 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이제 동승자를 태울 경우 다시 언락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되기 때문에 살짝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미관상으로는 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는 3중 실링 구조와 함께 뭐 차은글라스 유리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풍절음은 제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엠블럼과 레터링, 범퍼가 동일하게 블랙 컬러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잉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은색 컬러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낮에 보았을 때는 잘 표시가 안 나서 뭐 그랜저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블랙잉크 실내 디자인으로는 블랙 컬러의 나파 가죽과 센터 가니쉬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이 있는데요. 일단 시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그랜저는 나파 가죽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촉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랜저하고 거의 흡사하지만 여기 엉덩이 쪽에 시트가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앉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았을 때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쿠션의 강도 정도도 굉장히 좀 컴포트하고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경우도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뭔가 이 시트가 나를 딱 잡아준다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차량에는 알루미늄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가니쉬의 다크크롬 컬러 그리고 약간 우드 무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그리고 실제 우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실용성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레터링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라이팅이 들어오는 이 크로시 패드 부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블랙 하이글로시에 이 우드 모양의 이 알루미늄 가니쉬가 빛반사가 되면서 밤에 봤을 때 좀 더 은은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보통 좀 약간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더해져서 개방감이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있는 차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가니쉬처럼 이 스티어링 휠 여기 하단부에도 크롬 대신 다크크롬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이 블랙잉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쪽은 은색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랜저 스티어링 휠은 이런 어두운 컬러보단 좀 밝은 컬러가 좀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3.5 캘리그라피 그랜저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드디어 그랜저 GN7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는 한 시속 5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속 구간일 경우에 뭐 엔진음도 그렇고 RPM도 그렇고 이 3.5 엔진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너 구간을 돌고 있는데요. 지금 시속 60km로 코너를 돌고 있을 때는 이 롤링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이런 선의 능력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8인치가 들어간 사양과 20인치가 들어가면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20인치 휠의 조합과 그냥 18인치의 조합하고 승차감 차이가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20인치 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랜저에서는 너무 오버스펙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포장이 잘 된 노면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살짝 노면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노면 상태가 느껴져요. 그렇다고 막 진짜 막 우당탕탕 막 그렇게 좀 작은 체급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노면은 좀 읽어준다는 게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20인치까지 뭐 선택도 없었고 보통 한 18인치 정도를 많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17인치부터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뭐 디자인상으로 휠이 인치업이 되면 당연히 예쁘고 뭐 미관상 좋기는 하지만 이런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놓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20인치 휠은 조금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리스 도어, 사실 뭐 도어 실링 구조가 뭐 3중으로 되어 있고 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전체 유리에 다 들어가 있고 이 도어 쪽에도 굉장히 흡음재가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옆에 화물차 있거든요. 조금만 가까이 가볼게요. 들리시나요? 이게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 주행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조용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기존 그랜저, 그러니까 즉 더뉴 그랜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프레임리스를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리스가 아닌 정도의 정숙성을 구현을 해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숙성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밖에 외부 소음이 들리니까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숙도는 기존의 더뉴 그랜저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지금 화물차 엔진 소리 그대로 들리시죠? 제가 지금 선루프를 카메라 때문에 열고 달리는 중인데요. 이게 제가 테스트 주행을 했을 때는 선루프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이 선루프 커버까지 닫아봤는데도 정숙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존 더뉴 그랜저에 비해서 전고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한 1.5cm 정도? 그래가지고 뭔가 시야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그냥 기존 그랜저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감각도 그렇고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고 N2에서 N3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아무튼 새롭게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기존 더뉴 그랜저하고 뭔가 막 진짜 막 다른 차를 탔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큰 차이는 안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이 나는 점이라고 하면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탔었던 2022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도 이제 캘리그라피 풀업 사양이었거든요. 3.3 엔진이었기 때문에 V6 간의 6기통 간의 이 차이를 조금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는 7세대 그랜저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뭔가 묵직하고 약간 G90까지는 아니지만 세미 G90? 약간 G80과 G90의 그 사이 정도로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안정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차 그러면은 좀 운전의 재미가 없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스펜션 자체가 뭐 댐퍼도 그렇고 좀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라든지 선의 능력도 별로고 급 출발, 급 스타트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민기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서는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세팅감인데요. 살짝 제가 밟아볼게요. 약간 자연의 특성상 약간의 이런 시간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더뉴 그랜저, 그러니까 6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컴포트한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포티함이 한 두 숟갈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7세대 같은 경우는 그 스포티함이 두 숟갈 추가된 거에서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스포티함이 한 숟가만 추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후하게 변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시속 70km 미만으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정차했었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연비가 리터당 7.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쭉 주행을 했을 때 제가 어제 이 트립을 계산해 본 결과 한 9km에서 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니까 노멀 모드로 바꾸면 이 인터랙티브 라이팅이 쫙 바뀝니다. 코너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시속 80km에서 지금 코너를 주행 중인데요. 오, 선의 능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컴포트한 승차감을 지향을 한 차들은 롤링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뭐 휠 사양도 20인치고 뭐 피제로 타이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런 선의 능력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중형 세단을 탄 정도로 이런 선의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코너에서는 젊은 느낌이 들고 직진할 때에는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미끄럼 방지 때문에 좀 노면이 소음이 많은 구간이었는데요. 보통의 차들로 저 구간을 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그랜저로 가니까 20인치 휠인데도 정숙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세대 그랜저는 모든 사양에, 그러니까 18, 19, 20인치를 고를 수 있는데 모든 사양에 들어가는 타이어에 흡음재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정숙성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휠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 흡음재 추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존 그랜저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많이 제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쏴줌으로써 소음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확실히 로드, 그러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진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 더뉴 그랜저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이 외부 소음, 풍절음이라든지 이렇게 고속으로 갈 경우에 이 맞부딪히는 풍절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 7세대 같은 경우는 뭐 각 그랜저를 오마주 했다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게 뭔가 각이 져 있지 않는 것 같으면서 실내에 타보면 또 약간 각이 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A필러 같은 경우는 기존 그랜저보다 뭔가 조금 더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속으로 갈수록 이런 풍절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밟아 볼게요. 조금 더 밟았을 때에는 맞부딪히는 풍절음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현재 지금 105km, 103km로 주행 중인데요. 100km가 살짝 넘었을 때에는 이 정도 풍절음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플래그십답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이러다가 속도를 한 65km 정도로 내려보면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선,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차인데요. 고속으로 가면 뭔가 조금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래그십답지 않은 그런 세팅이지 않나. 그래서 살짝 아쉽습니다. 아, 이 구간을 일반 차로 가면 진짜 시끄러웠는데 이 7세대 그랜저에서는 진짜 조용한 편입니다. 뭐 소음은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진동 같은 게 많이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에서도 흡수해주는 파이가 크고 또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댐퍼라든지 그리고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드에서 느껴지는 이런 안 좋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막아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자, 톨게이트를 지나서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km 넘었습니다. 몇 초 걸렸냐요? 몇 초 걸렸냐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약간 초반에는 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특성상 바로 이렇게 쏴주진 않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나서는 진짜 좀 이렇게 묵직하고 좀 웅장하게 쫙 가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시원시원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노멀 모드로 주행 중입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되게 그냥 노멀해요. 진짜 여기서 엑셀을 밟았을 경우에는 쫙 올라갑니다. 보통은 변속이 4000rpm 조금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변속 자체도 지금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부드러워요. 이 변속된다는 느낌이 사실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속에서는 진짜 약간 전기차를 탄 것처럼 뭔가 미션이 들어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속으로 갈수록 이렇게 엔진음이 웅장해지면서 힘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전 버전 그랜저도 6기통을 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버전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3.3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람다2 엔진이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엔진은 V6 3.5 람다3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이 된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력도 290마력에서 300마력으로 10마력 정도 상승하고 토크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았을 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 아닌데도 뭔가 스포츠 모드를 바꾼 것처럼 정말 잘 나갑니다. 그리고 속도를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탄력 주행도 굉장히 잘 돼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2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공차 중량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차인데 뭔가 대형 세단, 대형 세단은 보통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습니다. 대형 세단을 탄 것처럼 이 무게발로 이 항속하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탄력 주행이 아까 제가 무르릉 밟고 나서 엑셀 안 밟았거든요. 탄력 주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속도를 높인 다음에 탄력 주행을 하게 된다면은 연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계속 테스트 주행도 하고 막 밟고 서고 그래가지고 연비가 지금 10km 미만대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좀 뭐 발끝 컨트롤, 발끝 신공을 펼친다면은 이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막 밟고 서고 했을 때 연비는 리터당 8.4km가 나옵니다. 이 신형 그랜저의 EWD 20인치 휠 사양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9.7km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죠. 사실 뭐 이 3.5 엔진, 이 6기통을 타면서 뭐 연비를 바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6기통에 그리고 20인치 휠에 이 정도 사양이면 그렇게 썩 연비가 막 똥망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달려봤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모드로 바꾸기 전에 드라이브 모드가 이 스티어링의 하단에 위치하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내려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이 드라이브 모드는 왜 여기다가 위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는 지금 약하게 해놨습니다. 와, 엑셀 페달감이 가벼워져요. 이거는 모든 차량들이 동일하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근데 엑셀 페달이 가벼워지면서 솔직히 지금 제가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라서 여기만 밟은 거랑 나는 더 갈 수도 있지만 안 밟은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이 그랜저 3.5 같은 경우는 밟으면 밟을수록 끝도 없이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정말 좋아요. 지금 심지어 오르막길이거든요. 근데 내리막을 가는 것처럼 탄력 주행도 잘 되고 힘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엑셀 민감도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엑셀 페달감이 뭔가 이질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일단 저는 뭐 3.5 V6 엔진이 들어간 차라서 그런지 모르게 뭔가 세팅감이 이질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RPM 같은 경우도 뭐 이 디지털 계기판이 뭔가 저는 좀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디지털 계기판 상으로는 RPM도 꾸준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RPM을 또 이렇게 높게 쓰지도 않습니다. 고 RPM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엑셀 페달을 진짜 엔진룸 끝까지 밟지 않는 이상 뭐 레드존 근처까지도 안 가고요. 제가 쭉 밟았을 경우에 아까 RPM이 5000 정도 갔었습니다. 근데 RPM을 5000 정도 썼더라도
물론 그 정도 밟으면 엔진음이 커지고 부밍음도 커져요. 어떤 차든 간에. 근데 이게 불쾌한 엔진음이냐 불쾌한 부밍음이냐에 따라서 이 차량의 성능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3.5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고RPM을 쓰더라도 뭔가 진동소음이 뭔가 불안하다거나 막 불안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엑셀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그냥 뭐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랑 동일해요. 또 되게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굉장히 컴포트하고 나긋나긋하고 정숙하고 좀 약간 진중한 그런 매력을 가진 차인데 엑셀 페달을 밟으면 뭔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야수의 그런 느낌을 끌어오는 그런 성능감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차선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장이 5m란 말이죠. 그리고 뭐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운동성에 있어서는 또 컴포트한 매력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뭔가 날렵하게 샥샥 갔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럴 때는 또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엔진 구동계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까지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핸들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야, 이 스티어링 휠이 이 그랜저가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뭐 그전 세대도 그렇고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핸들 무게감이 되게 가벼운 편이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약간 탄탄한 그런 스포티한 성향을 살짝 가졌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가 있었는데 7세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좀 약간 달리는 차들이 핸들감이 무거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쏘고 막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닌데 이 핸들 무게감을 스티어링 휠 무게감을 굉장히 무겁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약간은 또 이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에는 액티브 사운드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해놨고요. 액티브 사운드를 끄고 살짝 밟아볼게요. 그냥 전형적인 뭔가 엔진음이 느껴지고 스포츠 모드로 다시 바꾸고 엔진 사운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 해놨습니다. 밟아보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액티브 사운드를 켰을 때는 엔진은 플러스 뭔가 좀 인위적으로 우웅 하는 사운드를 송출을 해줍니다. 요게 처음에는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가는 엔진음하고 미묘하게 살짝 다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둔 것 같습니다. 자, 제동력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78km에서 조금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아, 야, 이게 앞으로 쏠림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쭉 항속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런 잭나이프라고 하죠. 이런 스포츠 기술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차들이 있고 안 나타나는 차들이 있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밟았다가 또 한번 밟아볼게요. 자, 속도를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뒤에 차 없습니다. 일단 이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막 출중할 정도로 정말 좋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진짜 노멀해요. 그냥 중간은 간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지 거리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 페달감이 그렇게 막 너무 예민하지도 않기 때문에 컴포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조금 올렸다가 브레이킹을 해볼게요. 으아, 에코 모드에서는 엔진음이 장난 아니네요. 자, 시속 100km에서 다시 조금 급하게 밟아보겠습니다. 오히려 약간 아까 전에는 70km 정도에서 밟았고 지금은 100km에서 밟았거든요. 고속에서 밟았을 때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동거리가 늘어나서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브레이크 자체는 예민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컴포트하게 요거는 그전 세대 더뉴 그랜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작은 체급의 차들 같은 경우는 차가 좀 팍팍 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담력도 초반이고 브레이크 감도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차가 팍팍 서서 이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탑승자도 불편하고 서로서로 불편한 그런 세팅인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차 급에 맞게 나긋나긋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그냥 나긋나긋해요. 뭔가 기사가, 수행기사가 운전해주는 그런 차를 탄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인터랙티브 라이팅이 쫙 바뀝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스포츠 모드는 빨간 색깔로 들어오고 마이 드라이브는 퍼플,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는 초록색, 그린 컬러가 들어오고 노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쫙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인터랙티브 라이팅이 지금 낮이라서 좀 쨍하게 보이진 않기는 하는데 밤에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바꿀 때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상시 들어와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현대 측에서는 뭐 안전의 이유로 이렇게 밤에 봤을 때 비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요즘 벤츠라든지 뭐 BMW, 아우디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화려하게 막 라이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인터랙티브 라이팅은 상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디지털 모드랑 아날로그 모드랑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이 계기판이 속도 RPM을 보기 위해서 아날로그 모드로 해놨거든요. 아날로그 모드일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화면으로 봐도 안 예쁘긴 한데 실제로 보면 더욱더 안 예쁩니다. 뭐 신형 그랜저 저는 디자인 개인적으로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계기판 디자인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전 버전 기존에 있었던 그 그래픽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클래식 모드는 요거고 심플 모드는 디지털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모드가 너무 안 예뻐서 많은 분들이 이 심플 모드로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심플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반을 게이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살짝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뭐 디지털 숫자로만 보여주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로 지금 제가 RPM 높여볼게요. RPM을 높이면은 이렇게 게이지 같은 걸로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익숙한 게 익숙하다고 바늘 형태로 만들어졌던 차량을 많이 타오다가 이런 형식으로 보니까 조금 이질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 같은 경우도 이 제네시스 라인에 들어갔던 그런 그래픽이 지금 이 그랜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존 그랜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HUD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신형 그랜저에 들어가는 것만큼 많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 입장에서 하극상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 거죠. 터치감 같은 경우도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의 라인을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짠! 잠깐 차를 세웠는데요. 다른 유튜버분께서 이 시동을 켰을 때 공조장치에 딜레이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시동을 끄고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시동을 끄고 시동 다시 켜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 주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시동을 껐다가 켜는 거 말고 정차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주차를 해놓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다시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공조장치의 딜레이가 좀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길진 않고 한 2초 정도? 2, 3초 정도?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라든지 이 내비 모니터는 화면이 나오는데 클러스터만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를 삼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춥거나 엄청 더운 날은 타자마자 바로 히터나 아니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거를 한 2, 3초를 조금 늦게 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한국인의 정서에 살짝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사용성이 기존 그랜저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존 그랜저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폼 프로덕션 음성 메모 시트 이게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화면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신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약간 제네시스처럼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뻗어서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모드가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즘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동차에도 블루라이트가 차단이 된다니 야, 이런 거는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하게 되면 좀 약간 파란기가 도는 그런 화면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세피아? 세피아 같은 그런 컬러가 들어가고 이런 블루라이트를 차단 안 했을 경우에 살짝의 파란 느낌이 드는 색감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존 현대차에 들어가는 내비 그래픽과 또 많이 다릅니다. 디테일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하고 티맵과 거의 유사한 그런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비 사용성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풀터치 공조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 실물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저도 이게 좀 실사용성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웃긴 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시선이 많이 내려가긴 내려가요.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공조 시스템을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한번 세팅해놓고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커스텀 테마를 누르게 되면은 공조 시스템을 내 입맛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것만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으면은 이 공조 시스템만 갖다 놓고 아니면은 나는 귀찮아서 오토 모드를 자주 써 그러면은 오토 모드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런 거는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짠!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그랜저에는 HDA2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교차로, 대항차로가 추가돼가지고 이 고속도로에서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들 보조 같은 경우가 좀 더 진보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가다가 핸들을 잡으시오 하면은 보통의 차들은 살짝만 움직여도 이 경고가 꺼지는데 이 신형 그랜저에 들어간 이 진보된 이 핸들 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뭔가 진보되지 않고 오히려 퇴화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전에 뭔가 그러니까 살짝만 틀어도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도 뭔가 살짝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 주행했을 때에는 거의 막 이 정도로 움직여야지 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약간 코너진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오, 차선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 인식률과 더불어서 좀 더 진보된 기능, 그러니까 이 차선 중앙에 들어오도록 노력하려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차선을 물고 달린다거나 뭔가 위험하게 다니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타본 현대차 중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가장 인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와, 방금 안전봉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미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가 뭔가 껴들 것 같긴 한데요. 껴드는 차도 인식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차로 보조 기능이 켜져 있고요. 차선 변경을 뒤에 버스가 와서 안 된다고 뜹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내가 하는 거랑 진배 없는데?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한 후에는 깜빡이를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수동으로 꺼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로 변경 기능에 추가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깜빡이만 넣었어도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줘야지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랜저에 들어가는 HDA2 같은 경우는 핸들을 내가 잡고 있어야지 이 차선 변경 기능이 됩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굳이 이거를 이거는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도 반자율 주행 거의 레벨 3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레벨 2.5 단계의 테슬라 FSD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한으로 편하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고 내가 핸들을 꺾어줘야지 가줘요. 이럴 거면은 차가 나를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방금처럼 차선 변경을 하려면 내가 핸들을 조금 틀어줘야지 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차가 나를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동 명령어가 깜빡이를 먼저 넣고 그리고 핸들로 내가 살짝 틀어줘야지 가준다. 네. 그리고 왔으면은 핸들을 잡으라고 하고 끄라고 한다.
즉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선 안에서 주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차간거리 능력 아니면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그럴 때 대비해주는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 현대차에 들어갔었던 어댑티브 크루즈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선 보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기술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차선 보조 기능까지 같이 쓰는데 아직까지는 운전자 개입이 많은 상태입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일단 정숙성 같은 경우는 이 오페라 글라스를 포함해서 2열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차원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1열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처럼 저렇게 화물차가 지나가도 그냥 뭐 차가 지나가는구나 그 정도의 사운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2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 1열이 아주 조금, 그러니까 10이라 치면은 한 6 정도는 이 1열 방음에 되어 있고 4 정도는 2열 방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대, 그러니까 더뉴 그랜저에 비해서는 쇼퍼 드리븐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너 드리븐 성향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좀 차가 많고 막혀가지고 저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속 한 50km, 40km 정도로 주행 중인데요. 요럴 때는 편안합니다. 지금 잘 포장된 도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속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야각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지금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은 정말 넓어요. 그리고 전방 상황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 블랙잉크 패키지를 넣게 된다면은 이 블랙 헤드라이닝 때문에 조금 더 이 실내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100 얼마짜리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여기 라이팅이 보시면은 버튼식이에요. 보통 이 차량이 지금 5,500만원인데 터치식 넣어주면 안 되니까 터치식이 아닌 버튼식이라서 조금 아쉬운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베개, 이 목베개 같은 경우도 이 스웨이드 목베개가 뭔가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재질이 약간 G90에 들어가는 목베개에 비해서는 살짝 꺼칫꺼칫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목베개 같은 경우는 기존 더뉴 그랜저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재질 면에서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1열도 조용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신형 그랜저 GN7 같은 경우는 뒷자리 2열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리클라이닝을 하고 가볼게요. 일단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원터치가 아니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계속 눌러줘야 되니까. 지금 리클라이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약간 좀 노면 소음까지는 아니지만 살짝의 크랙이 있는 그런 도로인데요. 요런 도로를 갔을 때에도 이 뒷자리 승차감 같은 경우는 노면을 살짝 읽어준다 그 정도이지 막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또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기존 더뉴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덜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방에 지금 코너가 있는 구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60km에서 70km 사이로 코너를 가고 있는데요. 와, 야, 이렇게 롤링이 없다고요? 오, 지금 제가 심지어 노면까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휠이 20인치라서 그런지 이런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경우는 2열에는 소폭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방금처럼 되게 급격한 코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택시 탔을 때 우리 막 유턴하듯이 갈 때 막 쏠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방에 또 이제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급격하게 코너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격한 코너인데요. 야, 이 구간으로 그냥 소나타 택시 타고 갔으면 저 여기까지 갔거든요. 하지만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쏠리긴 쏠리지만 이 쏠리는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20인치 휠 덕분에 조금 더 약간 탄성 있게 가주는 것 같은데요. 바꿔 말하자면은 20인치 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롤링 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직진으로 갈 때에는 20인치 휠이 조금 노면을 읽어서 안 좋긴 한데 또 이렇게 코너라든지 선의 구간에서는 또 빛을 발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방지턱을 넘으면서 2열 승차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앞에 두고 갔을 때 이 컴포트한 승차감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편한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하드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방금 방지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딱딱하고 약간 각져 있는 방지턱이라서 약간 충격감쇠가 좀 덜 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불편하다, 편안하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편안하다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조금 높였을 경우에는 살짝 승차감이 조금 하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휠 사이즈에 따라서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20인치 휠에서는 아무래도 승차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는데 편안한 거 아니냐? 일단 편안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댐퍼 값을 컴포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편안해야 되지만 제가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던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G90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이 신형 그랜저가 그 차량들보다는 편안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충격이 막 넘실넘실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지턱을 안 넘은 것 같다 그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형 그랜저는 과거 더뉴 그랜저보다는 2열 승차감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G80이라든지 G90에 들어가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그런 위급의 차량들보다 승차감이 좋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휠 베이스와 이 전고가 길어서 그런지 이 1열에서 오는 충격과 2열에서 오는 충격의 시간텀이 있어서 좀 이 진동폭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휠 베이스가 조금 더 짧고 이 충격이 한 번에 오게 되면은 빠르게 뭔가 이제 빠르게 끝날 텐데 지금처럼 1열에서 넘실되게 위로 올라가고 또 2열에서 또 한 번 튀겨주니까 충격이 더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20인치 휠은 신형 그랜저하고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된 방지턱이 있는 구간을 갔을 경우에 승차감은 살짝 좀 속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탔을 경우에는 좀 속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활약이 생각보다 파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노력을 엄청나게 해주지는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랜저 GN7 3.5 캘리그라피 블랙잉크를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시승한 차량은 6기통 3.5라서 그런지 출력 면에서 사실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정말 힘이 좋고 특히나 이 저속 영역보다는 고속 영역에서 힘이 정말 녹진하게 녹아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일단 20인치 휠이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20인치 휠을 탄 차 치고는 편안했다 라고 느껴지고 2열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캘리그라피가 약 4,700만원 정도 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20인치 휠, 뭐 하이테크 패키지, 선루프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이 5,500만원이란 말이죠. 사실 5,000만원이 넘는 차량 중에서 아, 차 이 정말 별로다 라고 느꼈던 차량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5,0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인 것 같고요. 일단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본 그냥 2.5 기본 트림으로 샀을 경우에 3,000만원 후반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깡통을 아직 시승을 해보지 않아서 느낌 차이가 큰지 작은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깡통을 탔을 경우에는 지금 느껴지는 만족감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뭐 캘리그라피의 3.5 뭐 V6 엔진이면은 일단 만족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빵.